기자팀 은문서 김소리 이준 씨가 생방송 4차전에서 선보일 작품은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에너지 삼총사가 보여줄 K-POP 무대는 보물을 빼앗긴 큐레이터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소리 씨는 보물을 빼앗기는 큐레이터 역할을 맡았고요. 지은 씨는 보물을 빼앗는 도둑 역할을 맡았습니다. 은문석 씨는 경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민중의 지팡이 경찰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습은 가녀린 여자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강렬하고 섹시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둑이라는 캐릭터를 늘 갖고 있어야 되니까 뭐 약간 요렇게 해서 뭐 가져가서 뭐 훔쳐간다든지 고양이 같은. 나도 그럼. 과연 경찰은 도둑을 잡고 크레이터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